안녕하세요. 이병욱입니다. 여러분, 일곱 번째 레슨까지 참 고생하시고 열심히 연습하며 오시면서 많은 걸 배우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참 애쓰고 계십니다. 오늘은 바로 여덟 번째 레슨 시간입니다. 오늘 레슨 주제는요, 코어 스윙입니다. 골프 레슨은 이병욱 골프학교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 코어 스윙은요, 여러분들이 풀 스윙이 되었다는 가정하에, 가정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열심히 연습하셨죠. 아마 전부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풀스윙이 이미 만들어졌을 거라 굳게 믿습니다. 그러면 이 만들어진 스윙을 좀 더 강하게 만드는 게 바로 코어 스윙인데요. 우리 골프 레슨에서 또는 골프 스윙에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신체에 있어서의 코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 두 가지 의미를 둬요. 이 신체 구조, 특히 이 명치 아래에서부터 배, 등, 엉덩이, 허벅지, 이르는 이 무릎 위까지죠. 명치에서부터 무릎, 이 사이의 근육을 코어 근육이라고 하는데, 이 코어 근육을 단련하는, 이 코어 근육으로 스윙을 하는 방법도 코어 스윙. 그리고 이 코어 스윙을 단련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 스윙의 크기도 저는 코어 스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잘 보세요. 제가 첫 시간에 여러분들께 L2L을 가르쳐 드릴 때 손이 벨트 라인까지 간다고 그랬죠. 저는 이 코어 훈련을 할 때는요, 절대 이 벨트 위에까지 손을 들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스윙을 높게 들잖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팔로 휘두를 수 있는 그러한 여유 공간이 생겨요. 그런데 만약에 L자로 허리까지만 오게 하고 여기서도 채를 허리선까지만 가게 한다면, 자, 살살 해보세요. 채. 우리 일곱 번째 시간에 배웠던 절대 자세 꺾고 뻗어 꺾고, 이게 들어 채라고 그랬죠? 들어 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채를 갖다가 좀 더, 아니요, 예를 들면 그 지금 제가 80m를 쳤어요. 8번 아이언으로. 그럼 100m 치세요. 그러면 막 이게 또 칠 거고, 계속 움직이면서 야, 100m 나갔는데 지금 103m 나갔는데, 그러면 제가 또 주문하겠죠. 110m 치세요. 스윙, 그럼 스윙 더 크게 해도 돼요, 선생님? 아니요, 그 크기대로.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채. 110, 막 그래요. 그랬더니 112가 나갔어요. 선생님, 더 이상은 못 칠 것 같아요. 아니요, 안 돼요. 더 치셔야 돼요. 이번에는 120 치세요. 120. 그럼 스윙 크기 더 크게 해도 돼요? 안 돼요. 그 크기에서 하세요. 120, 120. 일단은 꺾고, 최대한 빨리 꺾어야지. 빨리 채야지. 빨리 쳐야지. 그러면 여기에서 쳤더니 120 넘고 135까지, 지금 138까지 나왔어요. 같은 스윙에서 138이 나왔어요. 그러면 제가 스윙을 할 때 무슨 행위를 했기 때문에 138이 나왔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가슴 아래쪽에 있는 복근, 그 다음에 등 근육, 그 다음에 허벅지 근육을 이용을 해서 순간 비틀기 동작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레슨할 때 힙 돌리세요, 힙 돌리세요, 힙 돌리세요,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 골반 여기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런다고 해서 거리가 늘지 않아요. 반드시 회전은, 하체 회전이건 골반 회전이건, 회전을 할 때 반드시 함께 돌아줘야 되는 곳이 복근에서부터 말씀드리는 무릎 위, 명치 아래, 이 근육들이 덩어리로 같이 돌아줘야 최대한 스피드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그 지금 이걸 돌리는 거를 갖다 신경 쓰실 필요도 없어요. 어떻게 하냐면요, 코어 스윙 훈련을 하면 계속 꺾어 쳐, 이런 식으로 왼쪽 오른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계속 돌리는 연습을 하면 여러분들 스윙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지금 습관적으로요, 살살 쳐도 꺾어, 이런 식으로 코어를 쓰는 형태로 회전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스트라이킹 훈련인 거죠. 그럼 우리 그런 얘기를 해요. X팩터, 상체와 하체의 꼬임이 차이가 나면서 나오는 그 각이 클수록 꼬임이 많기 때문에, 꼬임과 역꼬임으로 인해서 거리를 낼 수 있다. 그러면은 배 다 돌면 언제 꼬여요? 그 차이가 없잖아요. 그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차이는 어떻게 비교하냐면, 이게 골반뼈 있잖아요. 골반뼈와
어깨뼈의 차이로 비교하면 돼요. 만약에 상체에서 이 복근 쪽이 돈다 하더라도 어깨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지금 배는 다 돌았죠? 이렇게 돌아야지 자꾸 힘만 이렇게 튕기면 안 되고요. 다 돌아주면 어깨는 그대로 골반뼈는 돌아서 이 각도와 이 각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이제 X팩터라는 그런 숫자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X팩터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직접 집착하지 마시고 얽매이지도 마세요. 그냥 오늘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할 훈련은요. 그냥 들어 팍 그래서 들어 우리 뭐 들어 채 그거잖아요. 들어 채인데 점점 클럽별로 들어 채 이런 형태의 스윙을 만들고 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엉덩이를 한번 보여드리면 잘 보세요. 들어 채 이렇게 해서 바지가 엉덩이에 빡 물립니다. 대부분의 선수들이 다 이렇게 쳐요. 그래서 이쪽 훈련만 그냥 주구장창 시켜요. 그냥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레슨 10번이 정해진 게 아니고 계속 그냥 뭐 주니어 선수처럼 같이 간다면 거의 이 훈련만 시킵니다. 저는 어린 선수들에게 공을 만약에 100개를 친다면 80개는 이 훈련을 시킵니다. 여기서 꺾어 채 이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이 훈련의 파워가 늘어나면 거리는 굉장히 늘어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윙을 이 훈련은 그냥 스윙은 나는 여기서부터 이거다 라고 익히게 되면요 스윙을 이만큼 들어도 절대 엎어 때리거나 내치는 형태의 스윙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왜? 이미 이쪽에서 습관이 됐기 때문에. 이만큼 들어도요 내려와서 팍 여기서 치는 형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큰 스윙을 하나 하면 물론 거리는 조금 더 나가겠지만 거리는 좀 더 나가겠지만 제가 힘 부드럽게 쳐도요 제가 힘을 어디서 쓰냐면 코어 공간에서 이렇게 스윙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보다는 뭐 편하게 거리를 좀 더 내는데 그 힘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거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본격적인 스트라이킹에 있어서의 첫 번째 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저와 함께 해가지고 아이고야 엉덩이가 다 뭉쳤다 아이고 배 아파라 이렇게 돼도 좋으니까 코어 스윙에 대해서 열심히 연습하는 레슨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확 잡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옥이었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